어느덧 3주차로 이어지고 있는 제51회 여름 캠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마지막으로 3주차 일정이 김천과 강릉에서 열립니다. 김천 수양관에는 이번 주 1,9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고, 특히 오랜만에 김천 수양관에 방문한 성도들은 대덕산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다시 만난 것에 기뻐했습니다. 3년 만에 이 수양관에 다시 올라와서 또 우리 경주교회 형제님 한 분과 함께 산책로를 따라서 산을 등산을 했습니다. 촉촉하게 비가 내린 땅이라 3년 만에 밟아보니까 야 이게 평범한 것이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이 풀빛이나 나무 빛깔들이 너무 아름답고 또 여기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올 여름을 이기고 올 하반기를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3년 만에 오는 거죠.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서 막 여기 정말 너무 맛있는 생수도 먹고 싶고 정말 여기 물이 너무 그리웠어. 말씀도 그랬지만 말씀이야 뭐 테프로도 들어도 되고 하지만 막 여기 너무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왔는데 이번에 정말 왔어요. 근데 남편을 못 데리고 왔는데 아파서 못 데리고 왔는데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기대와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힘찬 박수 속에 첫날 저녁 예배가 캠프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는 성도들의 얼굴. 마스크 아래로도 미소가 느껴집니다. 다 같이 찬송을 부르며 수양관에 온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들을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3차 김천 여름 캠프의 첫날 저녁 설교 시간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성도들과 만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갈에 쏘였지만 말씀을 힘입어 살아난 최우환 선교사의 간증,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소경이 자신이 가진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 실로암을 찾아가 눈을 뜬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자 신앙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 힘있게 역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오늘 박옥수 목사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소경이었는데 실로암 모소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에 내 생각과 너무나 달랐지만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아는 지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갔을 때에 이렇게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맨 처음 본 것이 이제 자기 얼굴, 아,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해도 이렇게 생겼구나를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혜로 살아왔었는데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박 목사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는데 시작부터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감동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캠프가 2년 만에 이렇게 열렸는데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들을 때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이번에 여름 휴가다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요한 선교사님 말씀을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진짜 들을 때마다 색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건강한 몸은 아니어서 되게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 이렇게 오늘 또 와서 듣게 되면서 진짜 이사야 그 말씀을 또 들었는데 이렇게 들을 때마다 생각은 하지만 이전 버리고 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들으면서 진짜 그 선교사님도 이렇게 자기가 죽어가는 거를 느끼셨을 건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게 되셨다는 그걸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앞으로도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짧게 얘기를 드리면 목사님 구원받으실 때 간증도 많이 들었지만 진짜 100번 들으면 100번 다 들을 때마다 되게 새롭게 들리고 진짜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몸이 힘들 때 참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며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케 하는 뜻깊은 여름 휴가. 제51회 3차 김천 여름 캠프는 13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